초동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외부에 자랑하기보다 작고 어려운 한 분 한 분을 보살펴주고 낯선 분도 편안히 예배드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장로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서에서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초동의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원하는 장로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초동의 새로운 장로님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모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며 모두 다 친근하게 다가가 인사할 수 있는 분임을 기도합니다. 후원이나 큰 예배, 행사가 있을 때만 뵙는 분이 아닌 내 신앙과 삶에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꼬박 떼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장로님, 천국이 나의 모든 것인 장로님, 그것을 위해선 다 버릴 수 있는 장로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 진리를 따라 살며 초동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참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장로님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초동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로님을 피택하기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초동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님이 피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 피택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이 과정을 통해 연합되는 우리 초동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땅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신도의 주간 장로 피택을 위한 2차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에게 초동교회에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선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 죄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초동교회를 75년간 암탉이 알을 품음같이 포근하게 축복 가운데 품어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건축물을 세우듯 초동교회를 주 안에서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몸된 초동교회가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택하여 우리의 사적인 것들이 배제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순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이 쏠려 속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분별하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돌보며 온유하며 의에 주리며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사오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초동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동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순서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초등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장로피택의 모든 과정 동안 다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향유하며 초등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온 교우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경로 권사님, 초동교회에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교회를 해방과 함께 서울 한가운데 세워주셔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시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단 쌓게 해주셨사오니 감사 올리옵나이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거듭나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의 초등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제 초등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청지기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어 아름다운 결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지기들을 선택함에 있어 먼저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 지혜롭게 하시어 공명하고 정대하고 정의롭게 하사 아름다운 마음과 신앙의 양심 따라 준비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다윗과 호세아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 바울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택하게 하시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선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불을 밝혀 맞이하는 여인들처럼 슬기로운 사람을 택하게 하시어 교회의 앞날을 밝게 하여 주시고 활기찬 선교의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가진 믿음의 행실을 실천으로 옮기는 진실한 신앙인이 선택되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초등교회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번 공동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의 한 가족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어 더욱 정진한 활기차고 아름다운 초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와 절차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안에서 행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옵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며 그 가운데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자들의 기도문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로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 주인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동교회에 이런 장로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시며 우리 초등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장로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하나님 잣대와 기준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또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한 분 한 분을 세워가는 귀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조동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계신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하나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치는 그러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온 교우들이 하나님 바라고 지금 이 시간도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9월 10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와 성령 가운데 우리 초등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우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님 한 분 한 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 이런 장로님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교회를 꼽아 살펴주시고 초등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초등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다음 주일로 예정된 장로 선임 투표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80여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초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초등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장로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무엇보다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낮은 자를 위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이 세우는 장로들로 우리 초등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며 새 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초동재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초동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승리 믿음
선뜻 대답하리라. 잊지 마시고 신임 장로 피택을 위한 매일 기도, 지난주 교회에서 배포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이후에 4층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또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신도의 주간 장로 피택을 위한 2차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